같이 플레이할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크리에이터 잉여맨이고요. 자, 오늘 모바일 게임 스노우레인 2를 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스노우레인 2라고 해서 이게 약간 미연시 뭐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스노우레인 1이랑 2랑은 주인공도 다르고요. 스토리도 좀 다르니까 내용이 이어지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노우레인 2 뭐 편하게 시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스토어에서 스노우레인 1, 스노우레인 2 있으니까요. 둘 다 시리즈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플레이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오늘 원래 항상 이제 멤버들과 이렇게 얼굴 공개하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오늘 제 실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 사람 친구. 여성분인데. 네, 안녕하세요. 네, 박재민 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원래 멤버들이랑 이렇게 모바일 광고를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또 이제 담미호님이랑 원래 이 스노우레인 2 게임을 플레이 하려고 했는데, 그 담미호님이 여기까지 오는, 서울까지 오는 거리가 멀어서 오늘 그 서울에 사는 친구 네, 재민 씨를 불렀습니다. 친구야, 반갑다. 안녕. 반갑다. 아, 나 너무 어색해.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오늘 이 2 게임 뭐 어떤 게임일 것 같아요? 해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딱 봐도 연애 그런 게임 같아요. 내가 대충 알고 있는데 스노우레인 1이 옛날 우리 폴더폰 쓸 때 알지? 폴더폰 쓸 때 사신반을 다운받았대, 사람들이. 유료 게임이었는데도. 그래도 진짜 그 정도로 한국 연애 시뮬레이션이, 연애 시뮬레이션 하면 일본인데 한국에서 연애 시뮬레이션 한 획을 그은 게임. 정말 굉장한 게임이지. 왜 어색하니? 엄청난 게임이야. 아, 잠깐만. 진짜. 너 남자친구 있니? 아니. 없는데. 네, 어쨌든 이 스노우레인 2라는 게임이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남자 주인공 평범한 남자인 세아가 여자인 그 히로인들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게임. 솔로인 남자들한테 참 겨울에 따뜻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겨울에 출시되기엔 딱 좋은 게임이네. 눈 내리고 막. 약간 이거. 오. 소희. 소희짱. 소희짱. 이쁘다. 그리고 유진이. 유진이. 내가 먼저 볼게. 누가 제일 이쁜지. 누구야 또 유진이. 오. 난 얘가 마음에 드는 걸. 초롱이. 초롱이. 강아지 이름 같다. 난 시은이가 좋다. 시은이가 약간 얌전하고 좀 얌전할 것 같네. 청순해 보여. 청순해 보여. 얘가 주인공인가? 이게 원소리 같지? 이게 원소리네. 야, 이거 너무 야한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 약간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니까. 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게임 그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게임이래. 약간 그 데이트 모드도 있고 뭐 스킨십 모드도 있고. 특히 손잡고 막 뽀뽀하고. 뽀뽀 그 위로도 있어? 이상으로? 이상으로 있냐고? 그 어린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을 거야. 이 게임이 몇 세이온가요? 그래도 12살 정도는 돼야지 연애란 걸 알지 않을까? 요즘 빠르네. 빠르지. 12살 정도 돼야지. 어쨌든 남자들이 참 좋아할 만한 게임이다. 기대해봐야지. 종이 한 장이 떨어진다. 집중하겠어. 되게 차분한 게임 같아. 나도 신발 나이키 좋아하는데. 오늘 신고 온 건 나이키가 아닌데? 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네? 뭐지?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아침 등굣길 바닥에 볼품없이 떨어져 있는 입시 학원 홍보물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꿈을 이야기한다. 그 지금 25살이죠. 저랑 동갑이니까. 그렇죠. 옛날에 꿈이 뭐였어요? 고등학교 때. 옛날에는 꿈이 꿈 공주였던 것 같아. 공주? 공주? 그냥 딱 봤을 때 공주라는 그 느낌 자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그들은 그것을 인생이라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며
종교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의 장점을 설파하고는 한다. 마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듯.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추기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고 한다. 물론 그런 생각과 행동은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게임이네. 그 스토리 그 스노우레이 원도 스토리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 어떤데 스토리 원은? 약간 다른 남자 주인공인데 그 남자애가 약간 성장 스토리. 분명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옳을 것이고 세대에 거쳐 검증된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나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없다. 어린 시절 누군가의 나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소방관이라고 답했다. 아니 너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나는 프로게이머. 난 게임을 잘하고 싶었거든. 근데 지금 뭐 지금도 게임하고 있으니까 뭐. 비슷한 게 아닐까? 내가 게임 재능이 없어 내가. 딱히 소방관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 시절에 나는 소방관이 멋있게 보였던 것 같다. 어린 시절의 꿈은 사소한 동경만으로 충분히 목표가 될 만한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소한 동경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잔잔한 게임이네. 행복해지고 싶은 것도 아니며 보장된 미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주인공이 주인공이 되게 진지해. 막 무기력하네. 꿈도 없고 변함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어딘가 지루하다고 느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만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리플레이 되며 가끔씩 나를 괴롭힐 뿐이다. 왜 이렇게 멍 때려? 너무 잔잔해가지고 뭔가 감성이 적게 되네요. 근데 우리 캠에서 보면 뭔가 둘이 닮았다. 무슨 소리야. 야 내가 남자가 너보다 진짜 잘생겼다 솔직히 말하면. 아 네가 남자가 된다면 나보다 잘생겼다? 아 그치. 너 자꾸 사람 곤란하게 만들더라. 네. 오늘은 1학년 마지막 등교일이다. 특별히 즐거웠던 일도 이렇다 할 나쁜 일도 없었던 고등학교 생활이 1년이 끝나버린 것이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가 보다. 내일부터 봄방학에 들어가고 방학이 끝나면 이제 2학년이 된다. 오전부터 수업은 없었고 매시간 자습만 하였지만 선생님이 안 계셔도 거의 노는 분위기였다. 이럴 거면 그냥 일찍 집에 보내주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뭐 이때는 거의 영화 보여주고 자고 형식을 가끔 땡땡이 치고 그러잖아. 아 저는 이제 모범생이라서 땡땡이는 안 쳐봤습니다. 아니야. 맞아. 네, 형식을 중요시하는 학교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딩동댕동. 수업 시간을 마치는 종이 울렸다. 종이 울리자마자 낯익은 얼굴이 교실로 들어왔다. 누구지? 사야 나왔어. 세아가 제가 하겠습니다. 재민이 왔어? 어? 네 이름도 진짜 재민이잖아. 그니까 왜 게임에 재민이가 나오지? 또 남자겠지 재민이가. 아, 재민. 이거 내가 할까? 그래 재민이가 해. 웬 하품은 그렇게 해? 어제 제대로 못 잤어? 아니야 계속 자습만 하니까 지겨워서. 그럼 자제 그랬어. 어차피 선생님도 안 계신데. 땡땡이 질 거랬나?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자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묘한 죄책감이 들더라고. 그런 거 처음에만 그렇지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불량하구나 재민이. 야 이거 내 학교 생활을 뭐 말하는 듯한 느낌인데. 너도 옛날 이랬구나. 뭘 세상스럽게. 그 어떤 도전도 처음이 힘든 거야. 땡땡이도 쳐본 사람만 치는 거지. 그치. 수업 시간에 잠자는 것 따위에는 도전하고 싶지 않아. 얘는 모험생인가 보네. 히히. 이 녀석의 이름은 서재민. 어린 시절부터 같이 지낸 동네 친구이다. 유전자에서 축복받지 못해서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춰버려서 지금은 작은 체구가 되어버렸지만 어릴 때는 또래 애들보다 키도 크고 힘도 좋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적인 역할도 많이 맡았었다. 그 영향인지 쓸데없이 행동력이 강하고 도전적인 데다가 한번 열심히 하면 굽히진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민폐를 끼치곤 한다. 고집이 세네. 그리고 진짜 민폐까지 끼쳐. 너 같은데 딱? 아니야 나 저 정도는 아니다. 근본은 착하고 밝은 녀석이라서 크게 미움받지는 않은
않는 속 편한 녀석이다. 딱 너네. 그러니까 나네. 근본적이고 착하고 밝고. 그런데 어쩐 일이야? 아, 오늘 일찍 끝나니까 어디 놀러 가자. 어차피 내일부터 본방학이잖아. 어디 놀러 갈려나? 우리 둘이? 진우는? 진우반에 가봤는데 자리 없더라. 어차피 우리 둘 다 가면 따라오지 않겠어? 그런가? 그래, 그럼 그러자. 내려가는 길에 진우반에 다시 들러볼게. 응? 그래, 그럼 마치고 보자. 근데 그 여자 애들은 왜 안 나오지? 그러게, 지금까지 계속 남자만 나왔네. 그러니까 저 옆에 이 애들 아니야? 여기 뒤에 있는 세 명 뭉쳐 있는데? 다 뒤통수밖에 안 보여. 여자는 언제 나와? 보고 싶은데. 재미있는 특유의 웃음을 짓고는 교실로 나갔다. 웃어봐 한번. 특유의 웃음. 특유하네. 특유해. 그치? 쉬는 시간만이라도 자볼까? 팔을 괴고 책상에 엎드렸다. 아직은 덜 익은 햇살이 쓰다듬듯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렸다. 친구들의 수다 소리와 낯익은 먼지 냄새, 교실 가득 퍼져 있는 익숙한 공기. 사소하고 흔한 일상의 안정을 느끼는 자신의 유치하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선생님의 급한 용무로 다른 반보다 조금 먼저 종례를 마쳤다. 사물함과 책상에 있는 짐들을 대충 정리하고는 재민이와 진우의 교실에 있는 1층으로 향했다. 진우는 어떻게 생겼을까? 진우 반을 교실을 들여다보니 아직 종례가 한창이다. 금방 끝날 것 같진 않다. 계속 복도에서 서성이다가 다른 선생님을 만나면 괜히 피곤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약속 장소인 교문으로 향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날씨가 따뜻한 편이다. 2월 말인데도 햇살에서는 벌써 봄이 느껴진다. 이제 봄이지 우리. 그래서 이제 교정에 목련나무가 빨리 꽃을 피웠다. 하얀 목련꽃 사이사이 덜 야문 봉우리들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읽기 힘들어. 봉우리, 빼꼼히. 아직은 조금 차가운 봄바람이 내 코를 간지럽히고 지나갔다. 바람에 희미하게 꽃향기가 난다. 바람에서 봄의 향기가 난다. 근데 진짜 있어. 겨울 냄새, 봄 냄새. 맞아. 있어. 그 향기를 쫓아 천천히 언덕을 내려와 목련나무가 있는 웅덩이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어머. 드디어 여자가 나왔어. 나왔어. 향기의 저편엔 이미 만개한 큰 목련나무와 목련꽃을 닮은 소녀가 서 있었다. 투박하게 뻗은 목련가지 끝 하얀 멍울이 소녀의 시선과 다아 있었다. 뭔가 표현이 되게 약간 서정적이다. 뭔가 되게 내가 옛날에 옛날에 학창 시절 때 읽었던 소설책 있잖아. 막 연애 소설. 아. 약간 그런 느낌. 아, 약간 BL물. 너 BL물 좋아했잖아. 어렸을 때. 야, 그런 것 좀 얘기하지 말고 제발. BL. 네. 이거 편집 안 되지? 아, 안 될 것 같은데. 심장을 천천히 고통치고 깨닫고 보니 그 모습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다. 한눈에 반했구나 세아가. 내 코끝을 간지럽히고 도망간 바람이 가지를 짓궂게 몇 차례 흔들자 목련꽃잎 몇 개가 하늘을 위로 올랐다. 푸른 캠퍼스 위에 조금씩 흐려지는 하얀 꽃잎을 나는 맹목적으로 눈을 쫓았다. 난감하게 날아오른 꽃잎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춤을 추듯이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에 흩어졌고 이윽고 힘을 다한 천천히 떨어져 소녀의 발밑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오! 꽃잎을 쫓던 내 시선은 조금씩 위로 향해 그녀의 시선에 닿았다. 소녀는 내 시선에 옅은 미소를 답을 하고 있는 천천히 나의 곁으로 다가왔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플레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스노우레인2 하는 영상, 플레이 영상을 아래, 네, 링크 보이죠? 아래 링크에다가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네, 작은 상품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메일에 플레이 영상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스노우레인은 유료 게임이에요. 아세요? 얼마예요? 원래 5,500원인데 지금 행사 중이라서 4,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스노우레인 쪽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래 쿠폰번호를 입력하시면 2,000원을 줘요. 원스토어 2,000원을 주는데 그 원스토어 2,000원 가지고 쿠폰 등록하시고 2,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스노우 레인 2잖아. 원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나 완전히? 원하고 스노우 레인 1, 그리고 스노우 레인 2가 있는데 원을 봐야지 2를 알 수 있는 거야? 아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서로 아니에요? 주인공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스노우 레인 1도 해보고 2도 해보면 좋겠죠? 둘 다 플레이 해보세요. 원스에 둘 다 있으니까 둘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이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2가 더 내용이 더 탄탄하니까 2부터 하셔도 되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소울레인 2 다운로드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여성 히로인들을 만나보세요. 아 기대된다. 네. 나는 집 가서 해봐야지. 맞아. 나는 이거 그 후에 계속 해봐야겠어. 끝나고. 재밌을 것 같아. 뒤에 여자들이 너무 궁금해. 나도 궁금해. 지금 나도 못 봐서 지금 궁금한데. 어쨌든 오늘 제 친구 실친이죠? 여자 사람 친구 오늘과 함께 스노우레인 2를 찍었어요. 아예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스노우레인 2 하면서 처음 해보잖아. 방송 같은 것도 일단은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거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냥 너 방송에 내가 막 이렇게 지장을 주는 거 아닌가,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하면서 게임하면서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다면 뭐 나오실 의향이 또 있나? 나 댓글들 보고. 댓글을 보고 뭐. 댓글들 막 악플이 막 달려있다. 그럼 나 이제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짱박해 있어야지. 네 어쨌든 네 스노우레인 2 정말 재밌게 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